월스쿨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린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P9D의 새로운 뮤직비디오를 보고 저는 좀 깊은 감명을 받았지 뭡니까. 어제, 예, 녹화 시간 기준으로 어제 공개된 P9D의 새로운 뮤직비디오 Dog Life입니다. Dog Life. 제목도 P9D다운 Dog Life라고 생각을 해요. Dog Life라는 단어를 유행시킨 래퍼는 원조가 누구죠? 바로 투팍이죠. 투팍 샤커죠. 이 곡은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예, 옛날 투팍을 그리워하는 팬들을 위한 웨스트사이드 트랙입니다. 웨스트코스트 트랙이라서 G-펑크를 좋아하시는, 예, 웨스트코스트 힙합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곡을 너무 좋아하게 될 거예요. 저는 뭐 제 어떤 음악적인 변천사를 막 여러분들한테 간혹 얘기를 해드렸다시피 저의 어떤 미국 힙합의 입문기는 이스트코스트 뉴욕이라서 뭐 비기 펍 데디, 제이지, 나스, 우탱클랜 이런 래퍼들을 이제 먼저 듣기 시작을 하다가 이제 나중에 그때는 이제 스눕 더기 덕, 닥터 드레, 데스로우, 투팍, 독 파운드, 워렌 G 이런 래퍼들의 음악들을 또 즐겨 듣기 시작했습니다. 굳이 뭐 영역을 나누질 않고 저는 미국 힙합을 굉장히 골고루 듣고 좋아했어요. 이 곡은 말 그대로 G-펑크이기 때문에 타일랜드 G-펑크가 되겠네요. G-펑크의 매력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sit back and relax, lay back한 뮤직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칠한 바이브로 이 곡을 저와 함께 즐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P9D의 곡이 저에게는 호불호가 많이 있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극호예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금부터 뮤직비디오를 보도록 하죠. P9D의 Dog Life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This beat was made by who? I'm so complimented. Haha. Woo! 여러분들 이건 그루비한 트랙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즐기는 게 제일 좋아요. Dog Life baby. 딱딱했던 P9D의 플로우도 이 트랙에서는 되게 유연하다. 그루비해요. Oh. 자신의 도시를 샤라웃을 하죠. BKK, Bangkok City. Oh. Music video를 되게 Bangkok City의 Sunny Day 같은 걸 좀 비추면서 찍었으면 더 멋있었을 것 같다. 곡이 너무 밝잖아요. 딱 써니데이를 위한 그런 곡인데. 플로우 자세히 들어보시면 투팍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를 많이 느낄 수 있어요. 저는 이거 중간중간에 이 라이밍이나 플로우 처리하는 거 듣고 이 사람 에리투드라든가 랩 스킬의 영향들은 다 투팍의 영향을 많이 받았구나라는 거를 가끔씩 느끼는데 이 곡은 더 그런 것 같아. 후. 오. 오호호호.
야, 이거 뭐지 이거? 오. 오. 투팍의 랩 스킬은 좀 이런 칠한 바이브에서도 투팍의 그런 거친 목소리와 하드코어한 그런 스타일 때문에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잖아요. 어, P90의 랩도 약간 그런 비슷한 궤를 같이 하는 것 같아. 야, 이거 진짜 비트 누가 만들었냐? 방콕을 로스앤젤레스로 만들어버리네, 이 곡은. 오. 죽인다, 이거. 트렌디함을 가져오지 않고 오히려 올드스쿨을 가지고 오는 P90D의 음악적인 태도 존중합니다. 트렌디한 래퍼만 있으면 재미없죠? 이런 올드스쿨 바이브를 갖고 오는 래퍼들도 필요하죠.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앞서 얘기했듯이 제가 P90D의 곡은 일단 한국 사람이 제가 듣기에는 좋은 트랙이 있는 반면에 제 취향이 아닌 트랙들도 분명히 공존을 합니다.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데 아, 이 곡은 이 곡은 진짜 최고예요. 가사, 뭐 바이브 뭐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봤을 때 지금까지 P90D가 보여줬던 어떤 애티튜드에 좀 많이 부합하는 트랙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투팍이 아마 P90D의 음악적인 영향을 가장 많이 준 래퍼라고 저는 생각해요. 투팍은 뭐 워낙 힙합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투팍에 대한 어떤 리스펙은 너무나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옛날 90년대 웨스트코스트 힙합은 딱 이런 게 매력인 것 같아요. 뉴욕 힙합이 굉장히 하드하고 좀 타이트하고 빡센 그런 느낌이면 웨스트코스트 힙합은 정반대죠. 칠하고 그루비하고 햇살을 맞으면서 그냥 뭐 운전하면서 이렇게 칠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음악들 있죠. 그래서 아마 그런 바이브가 이제 그런 바이브가 담겨진 또 게임이 바로 GTA 5, 이런 게임이잖아요. 이거 비트를 만든 사람이 누군지 굉장히 칭찬을 하고 싶다. 그냥 순간 내가 꼬마애로 돌아간 것 같아. 옛날 웨스트코스트 힙합을 즐겨듣던 꼬마애. 너무 마음에 들어 이 트랙은.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